하하하.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저와 함께 운동할 준비 되셨나요? 숭근 복부 루틴. 말은 숭근이지만 제대로 하면 정말 땀 뻘뻘. 내 몸 안의 복근을 깨우는 동작이 되겠습니다. 2주 동안 변화할 몸 기대해 보시면서 한번 찢어 봅시다. Let's get it. Ready? 살벌려 뛰기 바로 가실게요. 10번. 쫙쫙 펴주세요. 우리 몸에게 이제 운동할 거야. 곳곳에 근육 뚫 준비해. 라는 동작이에요. 키가 쭉 아래로 내려가는 느낌 느껴주시고요. 자, 위로 쭉 스트레칭 할게요. 뒤꿈치 드시고요. 호흡 10번 내뱉습니다. 내쉬는 호흡 인지해주세요. 툭 내려옵니다. 에너지가 하강하는 느낌 그대로 느껴주십니다. 우리 누워줄게요. 등구르기 20번. 무릎과 무릎 사이가 너무 벌어지지 않도록 잘 붙여주시고요. 가능하신 분들은 앞쪽으로 오셨을 때 엉덩이에 띄울 수 있을 정도까지 일어나 보실게요. 잘하고 계십니다. 처음에 10번이 지루하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그 이후에 10번은 그냥 무념무상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누우실 때 척추 마디마디 사이가 풀어지는 걸 느껴보실게요. 아니, 복근 운동하러 왔는데 웬 등 운동이야 하실 수 있는데요. 복근 운동에 복근만 필요한 게 아닙니다. 등이 같이 따라와 줘야 되는데 등의 가동성이 확보되지 않으면 어려움을 겪으실 수 있습니다. 단순히 복부에 힘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고요. 등 근육의 가동성, 유연성 다 같이 연관이 되기 때문에 등을 쫙 풀어줄게요. 아주 좋은 질문이었습니다. 올라왔을 때 내쉬는 거 잊지 마세요. 둘, 마지막. 잘하셨습니다. 이제 슬슬 누우실게요. 누워서 자연 호흡 3번 알아서 쉬십시오. 복부를 어떻게 이용해야 되는지를 깨워주는 호흡을 해볼게요. 숨을 내쉬면서 꼬리뼈를 안쪽으로 말아주고 허리가 바닥에 붙는다는 느낌이 무엇인지, 배에 힘이 들어가는 것이 어떤 느낌인지 느껴줄게요. 들이쉴 때마다 다시 들어올리면서 내쉴 때마다 공간이 사라지면서 바짝해지는 복부를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이때 가능하신 분들은 내쉴 때 허리를 조금 더 얇게 만들어준다는 느낌을 느껴보세요. 숭근 루틴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다리를 두 쪽 다 들어주시고요. 허리가 뜨지 않도록 배를 쫙 눌러주신 느낌, 턱은 살짝 당겨주신 다음에 무릎을 크로스로 교차하겠습니다. 자전거 타듯이 둥그렇게 굴려지거나 다리가 내려가지 않도록 주의해주세요. 오른쪽 다리는 바닥에 눌러주실게요. 최대한 오른쪽 다리가 뜨지 않도록 유지하시면서 오른쪽 팔꿈치가 왼쪽 무릎에 닿는다는 느낌으로 가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럴 때 고개가 먼저 간다는 느낌이 아니라 하복부와 상복부에 힘이 들어가니까 자연스럽게 상체가 따라 올라간다는 느낌으로 수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점점 더 잘하시고 계세요. 잘하셨습니다. 팔꿈치랑 무릎 사이 가까워지도록 노력합니다. 배에 힘이 풀려지지 않도록 배에 있는 힘 꽉 잡아주세요. 배에 힘 꽉! 배에 힘 꽉! 배에 힘 주세요. 이번엔 바닥에 머리를 누워주시고 턱을 살짝 당긴 상태에서 다리를 교차해주겠습니다. 다리가 완전히 펴지지 않고요. 자연 각도로 살짝 구부러진 상태 괜찮습니다.
오른쪽 팔꿈치가 왼쪽 무릎에 닿는다는 느낌으로 가주시면 되겠습니다. 배의 힘이 들락날락 거리는 게 아니라 처음에 잡았던 복부의 압력이 계속 유지되는 형태로 수행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복부에 부담이 가중되면서 운동이 되는 겁니다. 복근 운동의 원리 아셨죠? 오늘 하루가 우리의 목표입니다. 여러분, 렛츠 고! 최대한 바닥에서 날개뼈가 떨어진다는 느낌 가져가실게요. 발꿈치를 붙여주시고요. 자기가 가능한 각도만큼 내려서 왔다 갔다 반복해주십니다. 이때 뻗을 때 내쉴게요. 가능하신 분들은 조금 더 각도를 낮춰주셔도 됩니다. 단 골반 밑에까지 낮추려고는 하지 마세요. 그러면 허리가 뜨게 되어 있습니다. 아, 잘하셨어요. 한 세트가 끝났습니다. 다리를 당겨서 안아주시고 그 다음에 쭉 누워서 잠깐 스트레칭 해줄게요. 자, 오른발을 왼무릎 위에 올려놓고 비틀어줍니다. 쭉 비틀어서 반대쪽 어깨가 뜨지 않는 손까지만 비틀어주실게요. 네, 잘하셨습니다. 한번 끌어당겨 주시고요. 쭉 안아주면서 한 세트 정말 잘했다 내 자신 칭찬해 주고요. 이번에 두 번째 세트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팔 D자 만들어 주시고요. 턱은 살짝 당겨줍니다. 너무 세게 당기지 마세요. 쫙쫙 펴주세요. 다리 흔들썩대지 않습니다. 다리를 쭉쭉 뻗으면서 그 사이에 복압이 무너지는 때가 있는지 한번 지켜보실게요. 복압이 풀린다 하시면 그걸 알아차리시면 됩니다. 상체를 충분히 일으켜 세워주려고 노력합니다. 네, 다른 쪽 다리가 뜰 수 있는데 최대한 눌러주려고 노력을 하셔야 돼요. 그걸 인지하고 계셔야 됩니다. 자, 조금 더 들어주려고 노력하세요. 날개뼈가 바닥에서 더 떨어지는 느낌을 충분히 느끼고 싶으신 분들은 수건을 이용해서 한번 해보십시오. 영상 넣어놨습니다. 이번엔 팔 D자 숭근 레그 크로스. 잘하고 계세요. 네. 이번에는 숭근 니 트위스트 갑니다. 여러분 쉬워 보이죠? 이거 은근 어렵습니다. 어떻게 트위스트를 해야 되는지 그 감각을 일깨우기 위한 아주 좋은 동작이에요. 마찬가지로 내가 좀 더 상체를 드는 힘을 느껴보고 싶다 하시면 수건을 이용해서 고개를 완전히 받친 상태에서 가보실게요. 네, 이 동작 약간의 목에 힘 들어오는 거 맞습니다. 하지만 하복부와 상복부에 힘을 촥촥 주시면서 상체까지 따라 올라간다는 느낌, 그 방향성은 유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운동하는데 제가 감사합니다. 잘하고 계세요. 힘들죠? 이것만 해도 몸에 쫙쫙 힘이 들어갑니다. 다섯 번째 동작은요, 이번에는 상복부를 조져주는 크런치 동작을 하겠습니다. 목이 완전히 내려가지 않고요, 팔꿈치를 넓게 펼치는 게 아니라 앞을 향해서 꺾어주신 다음에 올려주실게요. 목에 힘이 들어가는 것 때문에 집중이 되지 않는다면 수건을 이용해서 양쪽 끝을 잡고 올라가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너무 잘했어요. 자, 쭉쭉쭉쭉 위로 쭉 아래로도 누가 잡아당긴다 생각하면서 쭉쭉 위아래로 길어줄게요. 그러다가 툭! 좋습니다. 팔과 다리가 바나나처럼 오른쪽으로 쭉쭉쭉 조금씩 더 갑니다. 1cm, 1cm 조금 더 갈게요. 거기서 머물러줍니다. 스트레칭도 아주 훌륭하게 하고 계세요. 잘하고 계십니다. 이번엔 반대쪽으로 가겠습니다. 왼쪽으로 쭉쭉쭉쭉쭉쭉쭉쭉쭉 몸이 바나나처럼 스트레칭이 되는 거 느껴줄 수 있을 거예요. 숨 계속 내쉬어주세요. 스트레칭은 아무도 포기하시는 분 없죠? 쭉쭉쭉쭉쭉 갑니다. 마지막 세트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이번에 여러분들께서 느껴보세요. 세 번째 세트가 좀 더 용이하실 거거든요. 허리 붙이는 게 이제 익숙해지셨다면 조금 더 배를 얇게 만들어준다는 느낌 느껴보실게요. 자, 한쪽 다리 내리고요. 첫 번째, 두 번째 세트보다 덜 올라와 주시는 분들은 아직은 이 동작 자체가 어색하시거나 에너지가 많이 딸리시는 분일 수 있습니다. 횟수를 줄여서 딱 한 번만 하더라도 동작을 정확하게 수행해 주시는 것이 더욱더 중요합니다. 흐트러지지 마세요. 무너지지 마십시오. 자, 여러분, 이때까지 힘주고 올려주세요. 고개가 먼저 힘을 주고 올라가는 게 아닙니다. 오, 지금 첫 번째, 두 번째 세트보다 더 나아지신 것 같아요. 화려하게 보다 정확하게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자, 팔 D자 만들어서 어깨 휘게 하지 않을게요. 턱 살짝 당겨주시고요. 자, 레그 크로스. 순식간에 끝났죠? 마지막 레그 트위스트 가겠습니다. 아, 레그 크로스와 레그 트위스트는 서로 다른 동작이니까 레그 트위스트만의 매력을 느끼실 분들은 조금 더 비틀어 주시는 데 집중해 주세요. 어깨뼈가 충분히 떨어지고 정면에서 봤을 때 등의 면적이 점점 더 많이 보이도록 노력해 주세요. 자, 영상으로 찍어서 동작을 점검해 보는 거 정말 추천드립니다. 이번에는 조금 더 심화된 크런치입니다. 다리를 90도 띄워준 상태에서 상체를 들어주겠습니다. 고개의 힘을 다 받친다는 게 아니라 양쪽을 살짝 받쳐준다는 느낌으로만 가져가 주세요. 그럼 고개는 누가 드느냐? 상복부가 드는 겁니다. 그 무게를 상체가 견디게끔 허락해 주십니다. 아이고, 여러분들 너무 잘하고 계세요. 거의 다 왔어요. 자, 3, 2, 1, 땡! 잘하셨습니다. 자, 위아래로 쭉쭉쭉 길어줄게요. 툭 놓아주시고 에너지가 쫙 온몸으로 향해 뻗어나가는 거 느껴주시고요. 배도 잠깐 톡톡톡 두드려 볼게요. 우리 굉장히 힘들었지만 복근은 한 10초면 금세 회복이 됩니다. 또다시 운동을 할 수도 있어요. 이번에 복식호흡을 하겠습니다. 자연호흡과 다르게 조금 더 깊게 들이쉬고 깊게 내쉬어야 됩니다. 들이마신 초수만큼 그대로 내쉽니다. 그리고 이제 사와사나 잠시 이완할게요. 발목부터 종아리, 허벅지, 골반 사이사이에 들어가 있는 힘을 쫙 빼주실게요. 마치 내가 땅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것처럼 힘을 쭉 빼주실게요. 손목, 팔, 어깨, 고개, 관자놀이, 눈썹 사이, 그리고 눈, 이마 모두가 다 땅속에 빨려 들어간다는 느낌으로 쭉 힘을 빼주겠습니다.
이 상태로 자연호흡하시면서 충분히 회복하실게요. 머릿속으로 생각이 많이 드신다고요? 그럴 때마다 생각하고 있네, 알아차리시되 생각에 붙들어지지 마세요. 그저 내가 땅속으로 빨려 들어간다 생각하시면서 충분히 이완하실게요. 조금 더 머물고 싶으신 분들은 충분히 더 머물도록 하세요. 왼쪽으로 몸을 이어서 호흡 두 번 크게 들이마시고 내쉰 다음에 일어나 주실게요. 여러분 너무 수고하셨어요. 좋았어요. 잘했어. 만 잘했어. 오늘도 운동하신 여러분 너무나 고생하셨고요. 절대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4주 챌린지 한번 쭉 가보시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꺾였으면 다시 돌아오면 됩니다. 아셨죠? 꺾였으면 다시 수정해서 오면 됩니다. 어려운 거 아니에요. 이 마지막 루틴 세 번째 세트를 황금복부 루틴 한번 시도를 해보세요. 가동 범위가 충분히 나온다 하시면은 그때 황금복부 루틴으로 넘어오셔도 늦지 않습니다. 절대 늦은 거 없어요. 이거 우리가 평생 가져갈 끈짓는 우리의 하루를 예쁘게 빛낸 방법이 될 거거든요. 언제 운동을 하셨건 간에 지금 너무 잘 빚었거든요. 잘 빚어가지고 예쁜 만두, 예쁜 만두를 빚는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남들이 알아줄 필요도 없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안녕. 축하드려요.